지금 이 시간은 내 마음은 평화님에 대한 턱관절, 예, 오른쪽 턱관절이 한번 이렇게 어긋나셔가지고 거기에 약간 덜컥덜컥 거리십니다. 그리고 자, 음식물 씹으실 때 되게 아프시고요. 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치유명에서 염증치료부터, 하관절에 있는 염증치료부터 들어간다고 어제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제까지 나온 정보에 의하면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 지금 평화님의 문제는 진액이 잘 순환이 안 되시고 진액 자체가 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배 쪽에 무슨 센서가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 센서를 가동하면 기혈의 순환이 잘 된다고 하십니다. 기혈의 순환이 잘 돼야 그 다음 진액의 순환까지 가는데, 진액의 순환이 잘 되기 위해선 기혈의 순환과 오장육부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어저께 메시지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오장육부를 좀 활성화하고 기혈의 순환을 활성화하면 그게 진액의 순환을 촉진시킨다. 그래서 이 치료 기전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만약에 턱관절이 이렇게 생겨야 된다, 이렇게 생겨야 된다면 어긋나는 바람에 이렇게 삐걱거려졌다 하면 첫 번째 염증 치료 먼저 하고 나머지 이렇게 삐걱된 이 관절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인위적으로 힘을 줘서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요. 어저께 정보로는 진액을 풍부하게 돌게 한다고 합니다. 이 관절 내에 진액이 풍부하게 돌게 되면 이 관절에게 기억장치가 돼 있대요. 원래 모형으로 원형으로 돌아가게 하는 기억장치. 그런데 진액이 풍부하니까 그게 쭈르륵 하면서 부드럽게 원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요런 기전에 의해서 원상 복귀 시키겠다라는 치료 기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이것을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기기 위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봉황호에 연결하여 지금 평화님 영의 특성과 이 턱관절, 턱관절에 문제가 계신 분들이 상당히 인류에게 많지 않습니까? 예. 어떤 이유로 이런 턱관절에 약함이 나타나고 이런 일이 나타났는가에 대한 정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황호 연결합니다. 저희 봉황호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봉황호는 사실상 요즘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고 있으면 미래의 의학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 거에 대한 것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에 있어 이러한 시간을 항상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체화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몸의 이상은 그저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한번 발생됐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은 영과 혼의 내 전생에 그리고 나의 원래 본질 내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지금 내 몸에 발생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육체를 입고 있지만 이 육체는 영과 혼과의 별개 선상에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까지 지구인의 의식에서는 잘 인식을 못했지만 이것은 별개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우리 평화님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님의 영의 특성은 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셨겠지만 지구 차원 상승을 통하여 영의 교정과 영의 스펙트럼을 넓히고자 훈련하시는 영혼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이 스펙트럼을 넓힌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지 않는 새로운 특성을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이 느끼기에 어떤 느낌일까요? 그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느낌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껄끄러운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체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곧 나의 신체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잘 부드럽게 원만하게 처음부터 잘 흘러갈 수는 없겠죠. 평화님의 영은 그러한 특성을 지금 많이 느끼시고 있는 영이십니다. 그러한 것이 턱 관절로 나타나는 거지요. 부자연스럽죠? 턱이 잘 끼워지지 않습니다. 잘 맞춰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것을 대변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지금
여기가 약해.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어. 라고 그냥 넘어 가시겠지만 모든 것은 나의 영의 상태의 조물에 의해서 내 육체에 발현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여 주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긴다는 것은 그것은 내 내면에서 내 영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별화될 수 없고 이것은 뭐든지 연관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십시오. 자기 몸을 살피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몸을 살피십시오.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이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별되어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이상 증상이 생긴다면 그것은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평화님은 지금 갑자기 넓어지신 스펙트럼에 의하여 조금 곤혹스러워하십니다. 조금 부자연스러워하십니다. 그렇게 힘든 마음의 표상이 턱으로 연결되는 것이지요. 물론 하늘의 마음에서는 평화님의 근본적인 문제, 진액의 부족 현상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치료해줄 요량으로 이 사건을 터뜨린 그런 마음이 속마음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화님의 영의 상태가 지금 부자연스럽다, 영이 그렇게 느낀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고 그 속에 더 속마음에는 평화님의 진액 순환을 이번 기회에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속에 있었음을 밝힙니다. 네, 이상입니다. 평화님은 지금 몸 시스템 자체가 약간 뒤틀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경락이 꼬여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꼬임으로 인해서 턱관절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고 좌우의 균형 또한 맞지 않는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턱관절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소화하듯이 음식을 섭취할 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넣잖아요. 입에서 음식이 거리낌이 없으면 뭐든지 이제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몸에 안 맞는 스펙트럼을 잇는다는 것처럼 몸에 지금 안 맞는 음식을 먹을 때처럼 거부감이 입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형상으로 장부를 보면은 위가 많이 부어있는 상태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가 본인의 역할보다 조금 더 무리를 해서 많이 피로하고 사기타케로 인한 부어있는 상태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턱관절에 보면 여기 하관혈이라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조경명 위경에 속합니다. 위장 경락이고요. 특히 평안인 경우 이제 진액 순환 관련해서 위관신 사이클 쪽에 좀 문제가 많이 있으시고 위장 자체가 석현이 말씀한 것처럼 좀 에너지가 과부하 걸려 있고요. 위장의 상태가 또 심포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 심포와 위장은 공병 관계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런 상태가 드러나고 있고. 특히 또 이쪽에 그러니까 하관혈은 이쪽인데요. 이 근육 자체가 또 우리가 씹는 근육이 교근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마세토머스 뭐 그런 게 있는데요. 이 근육 자체도 간이 주관하고 있는데 그래서 위관신 사이클, 위장의 상태, 간의 상태 그런 것들이 온전히 이게 잘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소화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먹는 그러니까 씹으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걸 위장에서는 위산 분비에서 더 정교하게 해주는데 시작 전부터 뭔가 잘 안 된다는 거를 소화가 잘 안 되는 그 영의 특성을 스펙트럼이 좁은 거를 여기 지금 그 모순이 그대로 걸어놨다고 합니다. 예. 보시다시피 평화님 보면은 좀 예소해 보이시잖아요. 첫 번째는 일단 인풋과 아웃풋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평화님께서 인풋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음식이 일단 몸으로 들어가야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포의 혼전 기능을 통해서 그다음에 진액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일단 들어가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 아마 강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아래 턱뼈에서 무형의 기행체를 계속 만들어내가지고 만화에 보게 되면 막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계속 지금 만들어서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턱을 강화해서 음식 섭취를 원활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액을 충분히 만들어서 몸에 진액을 순환시키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액이 순환이 원활해지면은
사고가 많이 더 유연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액이 부드럽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의 유연성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금니랑 턱관절 쪽으로 지나가는 경락이 이제 조경명 위경이랑 수양명 대장경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양명 경락 두 개가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한 개는 조경명 위경이 위쪽이고 수양명 대장경이 아래쪽 이렇게 흐르는데 그게 뭔가 잘 안 맞으면서 아기가 안 맞는 거랑 또 연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경락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힘을 쓰고 하는 부분이랑도 많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소하고 힘 잘 못 쓰고 하는 그렇게 만들어 놓는 목적도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두 양명경에 대하여 양명경을 관할하는 사고조절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 평화님에게 두 양명경에 대한 사고조절자가 지금 악기가 서로 안 맞아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시고요. 위쪽에 조경명이라고 그랬나요? 조경명 위경에 해당되는 사고조절자가 잘 조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위가 좋지 못하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수양명 대장경의 가난값도 지금 활성값이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이것에 관한 사고조절자도 지금 발현값이 너무 약하게 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양명경에 대한 사고조절자가 지금 제대로 가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개의 양명경이 원활하지 못하고 힘을 잘 발휘 못하고 이렇게 돼서 위가 좋지 못하고 여러 가지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시고요. 이 또한 지금 사고조절자의 발현값이 높이면서 이것도 치료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새로 나온 정보에 의하면 우리 12경락도 결국은 12경락을 조절하는 사고조절자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고조절자들을 통해서 그 서로의 밸런스를 서로서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호르몬이나 기타 등등의 관한 값들도 사고조절자에 의해서 맞춰진다고 하십니다. 평화님이 앞으로 이제 170이 넘게 키가 큰다는 저희 정보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실현이 되려면 요것도 지금 활성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시절 인연을 맞아서 이렇게 고장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기존에 바꿔줘야 되고 고쳐줘야 되는 것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꿔지고 고쳐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양명경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양명경이 활성화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사람의 체형 크기 예, 덩치가 크냐 작냐 이게 결정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활성화가 좀 덜 되면서 몸으로는 덩치도 작게 나타나고 예, 여러 가지 다 작게 그렇게 지금 발현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명경락이 위장, 대장, 그 양명경락의 성질 자체는 양명조금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위장이 활성화되면 조경명 위경이 위장이 소화가 잘 되잖아요. 그다음에 수양명 대장경이 활성화되면 진액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조습 조절을 해주는 경락의 원 사이클인데요. 그게 활성화돼야 우리가 흡수도 할 수 있고요. 혈액과 진액의 볼륨이 커질 수 있는 거죠, 몸에. 양명 경락이 활성화되면 최종적인 산물이 열매를 맺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과정이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경락이 현재는 이 정도 가늘다 그러면요. 앞으로는 이렇게 굵게 예, 변화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마찬가지 결과로 몸도 체형도 바뀌게 되고 다른 부분도 같이 확장돼서 그렇게 변화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액 흡수가 잘만 돼가지고 몸이 습만 많아지면요 형태가 무너집니다. 근데 양명 조금이 같이 활성화돼야 이게 틀을 딱 유지할 수 있는 그 힘까지 같이 예, 생긴다고 합니다. 형체가 있고 기가 있어요. 형과 기가 있는데 예, 형체를 주관하는 역할이 양명경락에 있다고 하십니다. 수 양명 대장경이 형을 크게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형체를 형체와 관련된 기본 틀 세팅값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턱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요 위턱 족 양명 위장경은 여기에 틀에 맞춰진 그 형의 틀에 색을 더하는 성격이 있다고 하십니다. 좀 더 다채롭고
세부적인 라인을 깔아줄 수 있는 게 족양명 위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평화님 체는 약간의 변경값이 주어져야 될 타이밍입니다. 앞으로 일을 수행하기에 너무 지금 체격이 작으시잖아요. 힘드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사고조절자가 아까 전에 부여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사고조절자에 맞는 틀이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틀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 12경락에서는 이 양명경락들이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수양명대장경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틀을 형을 크게 확대하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 하는 거고 족양명 위경은 결과적으로 이 틀에 색을 덧입혀서 조금 더 구체화하고 세부적으로 다채롭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한 기전들이 무형의 기계장치들이 바뀌면서 이렇게 증상으로 나타난 것이죠. 잘 안 맞고 이렇게 어긋나는 증상으로 나타난 거죠. 변화되고 있으니까 변화가 완료가 되면 안전한 값이지만 변화라는 것은 불안정한 값이거든요. 그 불안정한 값으로 계속 이렇게 여기 관절을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어긋남이 생긴 거죠. 근데 그것의 기본적인 원인은 누구는 그래도 고장까지 안 났고 그 과정을 겪을 수 있지만 평화님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이 왜 이렇게 드러났냐. 진액이 부족해서. 그 진액이 잘 감싸주고 있었으면 턱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잘 안 맞고 하더라도 진액이 부드럽게 잘 감싸주고 했을 텐데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 틀어짐을 그대로 여기서 관절이 뒤틀린 걸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관절 치유, 다시 말해서 진액의 치유도 같이 활성화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턱 관절 자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평화님의 지금 이런 과정은 비물질 세계에서만 있던 천사가 갑자기 큰 옷을 입으면은 안 그래도 원래 스펙트럼도 좁은데 적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이제 작은 옷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여기에 적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큰 옷을 입어서 자기의 원래 영의 크기에 맞는 그런 옷을 입으면서 적응을 해가는 그런 단계처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관점을 어디다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처음에 제가 드린 채널은 평화님의 상태, 지금 상태, 그 다음 변화되는 곳 속에서 느끼는 영의 부자연스러움, 힘듦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증상이 나타났던 이유가 지금 설명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변경값이 변경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지금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이해되시나요? 예, 예. 봉황호에서는 열일하시는 인간 천사님들과 같이 합니다. 지금 저희 봉황호는 다채로운 빛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화님의 몸의 체에도 굉장히 많은 다채로운 빛이 들어가 주셔야 되는 몸이십니다. 기존과는 다른 다채로운 빛이 들어가면 우선 몸은 예전처럼 그렇게 힘들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작용은 그 안에서 굉장히 다채로운 빛만큼 다채롭게 많이 동시성으로 함께 되어지실 것입니다. 우선 몸의 기전 중에 사고조절자와 12경락을 주관하는 빛들이 각각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그것들이 기와 혈액순환까지 작용을 미치도록 동시성으로 저희가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 후에 기혈의 순환과 함께 진액 대사까지의 관련된 모든 장부 간의 상통관계를 통하여 많은 기전들이 협력하여 같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릇 우리 전체 의식 속에서 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몸도 어떤 부분이 향상되고 좋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만 고쳐져서는 안 되고 다 같이 협업하고 전체 의식 속에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평화님의 요 진액순환 하나를 돕기 위하여 그냥 진액만 어디다 추가해서 주사로 여기다 주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돕기 위해서 호르몬도 작용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뇌세포도 작용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포, 무슨 줄기세포 같은 것들이 눈에 띄는데요. 세포와 같은 것들도 다 같이 작업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모든 것들이 협업해서 다 같이 좋아지게 됩니다. 장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이 다 같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한 부분이 좋아지면 다 같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한 부분이 나빠지면 연쇄 악순환의 악순환 고리를 통하여 다 같이 나빠지는 겁니다. 이것이 후천의 매트릭스에게도 사관되는 저희 몸의 기전입니다. 평화님은 이 진약순환과 양명이라는 12경락의 호응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르몬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세포들이 협업으로 계속 임프루브, 향상될 것이고 이것들이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를 맞추게 될 것이고 새 생명 기전에 맞춰서 굉장히 건강하신 몸으로 그리고 체형도 많이 불어나는 체형으로 바뀌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의식입니다. 여러분, 홍황호입니다. 우선 이렇게 하늘의 빛으로 제가 아픈 부분을 치유를 받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증상은 이쪽 오른쪽 턱관절이 지금 많이 아파서 음식 먹기도 어려워지고 이랬던 거는 아마 두 달이 좀 넘고 석 달째 아마 접어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 전에도 한 20, 30대쯤에 이쪽 턱관절이 아파서 병원에 한번 찾아갔던 적이 있었고요. 그때는 단지 통증으로 뭐 지식이 없었으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었고 지금 빛의 생명나무에 와서 진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관절이 여기저기가 아플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쪽 턱관절이 아프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서 저의 모순과 함께 연결된 부분 그리고 앞으로 해나갈 역할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 신체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같이 업그레이드 되는 시기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한 부분에 문제가 되는 그냥 치유가 아니라 전체적인 유기체 속에서 이렇게 치유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제가 지금 빛생TV의 생생토크에서 우리 빛의 생명나무 회원분들과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지금 전생 리딩을 통해서 하늘이 펼치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자리에 그 역할을 지금 맡게 된 것에 되게 감사드리고 그 자리에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 하나가 치유가 되면서 제 아픈 것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의 사고나 이런 전반적인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네요. 아직 메타인지가 원활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메타인지가 활발하게 되고 조금 더 저의 역량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저의 의식이 확장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좋은 이런 하나의 변화를 통한 전체적인 우리 회원들의 미치는 영향력까지 다 같이 더 확장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예, 이 시간을 예, 이 시간 치료에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